잠시 후 돌 틈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체니 아빠. 현란하게 손가락을 풀어주는데 과연 자 여러분 지금 여기는 체니 아빠네 집인데요. 저희 부모님이 매기 매운탕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체니 아빠 온지 모르니까 조용히 조심히 들어가 볼게요. 르르르르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어이 뭐야. 아니 집이 추우니까 아주 모자를 쓰고 있구만. 무슨 일이요? 반가워. 잘 지냈어 그동안? 연락도 없이 왜 남의 집에 있어? 뭐 연락했잖아. 내가 어제 꿈에서 연락했는데. 전부 쳤잖아 전부. 왜 온 거요? 그 영상 올렸더니 네. 우리 엄마가 네. 댓글을 달았더라고. 아니 맥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맥이 좀 잡으러 가야 됐어. 빨리. 오늘 좀 쉬려고 그랬는데. 아니 좀 형님. 가자고. 아이 좀 가자고. 가야 돼? 갑시다. 어머니 맥이 잡아드릴게요. 고고. 레고 레고. 네. 레고 레고. 부모님한테 메기도 잡아드릴 겸 컨텐츠도 찍을 겸 해서 겸사겸사 들어갔는데 수온이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와 엄청 추웠어요. 이 얼음 보세요 얼음. 그런데 잠시 후 체니 아빠가 부릅니다. 그래서 봤더니 돌 틈에 쏘가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도전! 머리부터 해서 살며시 잡는데 성공합니다. 사이즈도 준수하죠? 와 좋습니다. 일단 한 마리 성공! 기쁨도 잠시 폭한의 추위에 점점 지쳐가던 그때 전방에서 희미하게 메기의 형상이 보입니다. 엄청난 크기만큼 저항하는 힘도 대단한 녀석. 결국 놓치고 마는데요. 대물메기와의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옆으로 다가오는 체니 아빠. 여기도 한 마리 있었는데. 잠시 후 돌 틈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체니 아빠. 현란하게 손가락을 풀어주는데 과연 손하고만 비교해봐도 엄청난 크기의 대물입니다. 와 저도 질 수 없죠. 대물을 발견하고 바로 잠수합니다. 사이즈는 5자 이상. 과연 잠시 후 또 뭔가를 발견한 체니 아빠. 힘차게 내려가 보는데요. 아까보다 더 큰 쏘가리를 발견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50cm 이상의 초대형 쏘가리인데요.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잡았습니다. 와, 영상이 안 나온 게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히 체진망에 잘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질 수 없죠.
바로 잠수합니다. 사이즈 좋은 붕어가 있길래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라도 잡으려고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고요? 추우니까요. 아이 추워. 사실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건 매우 쉽습니다. 마침 저 앞에 큰 메기 한 마리가 보이네요. 잠수해 줍니다. 쭉쭉 잠수해 줘요. 그리고 쭉쭉 다가가요. 다가가서 그냥 손으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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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됩니다. 참 쉽죠? 바닥에 잉어들이 먼지를 일으켜놔서 잘 안 보이네요. 무리하지 않고 깔끔하게 포기해 줍니다. 돌탭? 돌탭에서? 어? 네? 또 잡았어? 한 마리 빠졌다. 더 큰 거 잡았는데. 더 큰 거 잡았어? 얼른 빠졌다. 큰 쏘가리는 아쉽게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자, 쏘가리. 내가 봤을 때 이거 46. 46? 47. 5자는 일단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자.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아, 딱 47이네. 딱 47. 무슨 47이야? 48. 아, 48. 와, 진짜 역대급이다. 미쳤다, 미쳤다. 어, 난 한 뺨이 25였는데. 올해 잡은 것 중에 가장 커요. 야, 한 뺨이 25가 안 되네. 손이 줄었나 보다. 춘대 그런 거 같다. 그런 거야. 아, 근데 여러분, 아까 이거보다 더 큰 걸 잡았었어요. 으유, 바보. 더 큰 걸 잡았는데. 지나가야, 나 때렸지. 아! 어휴, 이거 감정 섞였어, 이거. 감정 섞였어. 확신 나네. 아, 매기. 아, 매기. 매기 봐. 와. 거의 6자 가까이. 6자. 매기는 솔직히 길이보다 빵이 중요해요. 아, 빵이 중요해. 좁으면은 수컷이야. 와, 얘도 거의 비슷한데? 비슷해. 거의 비슷해. 어. 야, 역대급이다. 와, 이거 진액이 장난 아니야. 맥이 생긴 거 봐요. 진짜 고생해. 둘이 쌍둥이 아니야? 어? 둘이 쌍둥이. 어디가 맥이지? 똑같이 생겼어? 새 쌍둥이다. 덕분에 효도하게 돼. 아, 아, 오늘. 아, 효도 컨텐츠 하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대물이 나오네. 와. 저 어머니께서 댓글 남기셨대. 저기 메기 먹고 싶은데 왜 안 가져오냐고. 아, 오늘 맘껏 드신. 효도아 형. 아, 고마워. 아니, 아. 이거 와, 이상, 이거 봐. 야, 이상해. 우와. 나 그럼 집에 가서 보시죠. 레고 디. 지금 집에 갖고 왔는데 지금 부모님 오셨거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거 뭔 거야, 얘는? 와, 아, 이거 손으로 잡으면 안 돼, 그. 뭐. 쏘가리, 저거, 장갑으로 끼고 잡아야 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쏘가리. 쏘가리야, 얘가? 쏘가리랑 저거 메기. 쏘가리래. 메기는 괜찮아. 큰 거야? 저 장갑, 장갑. 우와. 장갑? 장갑 없나? 얘는. 얘는 장갑, 어. 메기. 이거, 이거. 아빠, 아빠, 아빠. 이거, 이거, 이거. 아, 좋아. 아, 이거 아버지 다칠라. 대단하다. 아니, 얘는 물고기가 아닌 것 같아. 네, 물고기야, 이거. 한번. 아버지 조심해요. 아이고. 얘 물고기 아니야. 메기, 메기. 메기가 이게 사이즈가 거의 한 60cm 되더라고. 와, 저걸 어떻게 먹어? 대단하다. 대물, 대물. 응? 대물이네. 저 배에 시커먼 게 진흙 때문에 그래? 되게 저거 맨손으로 만지면 저렇게. 저거 막, 저거. 진액 같은 게 많이 나와. 그리고 아~ 쏘가리. 아버지 조심. 와, 가시, 이거 가시 찔리면 안 돼요. 이거 고생해. 아버지 가시. 아, 하지 말지. 다칠까 봐. 밑으로 잡으면 돼. 밑에. 아버지 조심. 시가로 요 한 마리에 요만한 게 없는데 20만 원은 넘는다고 하죠. 그래요. 굉장히 비싸. 아가미 쪽 잘 잡으면 돼요. 어머니 이게 손질이 가능해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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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더 당겨요, 더. 그렇지. 이야. 이걸 어떻게 잡았어? 부모님 들으려고 가야지 그랬더니 딱 나오더라고. 진액이 나오잖아. 네, 네. 오, 이게 그렇구나. 콜라겐이잖아. 아, 이게 콜라겐이라고? 예, 콜라겐이라고? 얘가 아, 이거 친구들 이유잖아, 이거. 용 같아, 용. 용 같아, 용. 와. 아, 침이 있다. 침이 있어. 크다. 와. 처음 봤지. 나도 처음 봤어. 와. 요거는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체니 아빠라는 유튜버 분이 잡은 거고, 요거는 내가 잡은 거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 안녕. 이야! 되게 맛있다! 우와! 우와! 우와!
더 살아갈 것 같다. 메기 먹고.